입주자 결정은 언제 내리신 건가요? 나중에 청와대하고는 얼마 정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현안에 대한 당정 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악마를 만들려는 그 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한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교통 수요, 환경,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노선이 변경된 사례는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건설돼야 되는 것이고 그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결정난 게 없다.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뭐냐면 이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의 위치가 바로 여기 있고요. 이 땅은 선산입니다. 이 땅에 집가 상승을 주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IC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하나를 선택했다고 그런 점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 이런 땅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노선을 철거하고 있어서 절차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이 민주당이라는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습니다.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제가 원전 재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원전 재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부 백지화합니다. 백지화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문제가 중간에 바뀐 이유를 지금 궁금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팩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설명을 하고 근거자료를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추진된 거는 국민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장관님 혼자서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입장을 지금 발표를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력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들어간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무슨 게 있으나 이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아니, 근데 이틀 정도 안에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